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오늘은 오일 파스텔 화를 한번 그려볼게요. 동백꽃을 그리도록 하겠는데요. 웬 갑자기 생뚱맞게 오일 파스텔 화냐? 그러실 수 있겠는데 그동안 그리던 펜드로잉 그림도 재미있지만 약간 일탈을 해보기 위해서 오일 파스텔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거 문교 72색인데요.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써보니까 가성비가 꽤나 괜찮은 재료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라인을 뜨는데 형태 잡을 때 너무 디테일하게 잡지 않아도 되는 형태를 잡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적고요. 그 다음에 하면서 또 이게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가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 그림 그릴 때 우리 왜 형태가 조금 틀리면 굉장히 그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봉으로 스스스 비비니까 농도 조절하는데 또 굉장히 용이하네요. 제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서 적절히 제가 원하는 농도로 섞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면봉을 사용해도 좋지만 찰필이나 아니면 뭐 주방휴지나 손끝에다가 주방휴지를 돌돌 말아서 비벼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나한테 맞는 도구를 찾아서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도 줘가면서 이렇게 섞이기도 하지만 오일 성분이 있어서 가루도 안 날리고요. 일명 똥도 안 나오고 꽤나 괜찮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려보겠지만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함께 그려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이제 처음에 형태를 이렇게 라인을 대충 뜨고 거기서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다 그래도 살을 약간 붙여도 그냥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 뭔가 지우지 않아도 굳해요. 그런 부담이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비비면서 나오는 이런 효과들 이것도 꽤나 재미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꽃수술 부분에 어두운 거를 표현해 주는데 여러 가지 색을 교차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끝이 조금 이렇게 둔탁한 부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색을 얹어 놓고는 그 끝 처리는 이렇게 면봉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구태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봉이 아니어도 찰필도 있고 여러 가지 나한테 맞는 재료들을 찾아서 이렇게 그냥 효과를 좀 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을 지금 몇 가지 섞으면서 효과를 내고 있는데 꽤나 재밌는 작업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요 제주 동백, 제주 애기 동백 꽃인데요. 회원님이 지난 12월 달에 제주를 다녀오시면서 이 애기 동백 꽃이 너무 예쁘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얘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오일 파스텔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려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짙은 계열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꽃은 꽃 다른 풍경하고 달라서 옅은 색에서부터 천천히 그라데이션으로 점점 진하게 색을 입혀가는 거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렇게 색이 튀어도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거 나도 그전부터 하려고 생각했는데 라고 근데 아직 시도를 안 하셨다 그렇다 하면 그 제가 일단 들이대보시라고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한번 사서 저질러보고 들이대보자. 한 번의 작품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약간 꺾어가지고 날카로운 면으로 이렇게 인맥의 효과도 좀 내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섞으면서 색을 이 제주 동백꽃은 요게 12월에서 1월에 피는 꽃이 가장 예쁘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한 1월 중순에서 2월쯤에 꽃이 핀대요. 그래서 아마 제주도 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 꽃을 많이 접하지 않으셨을까?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 예쁘다. 길에 도로변에도 많이 피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거 지금 프리즈마 색연필인데요. 유성 색연필. 이 라인 같은 거는 아마도 수성보다는 같은 유성 계통으로 이렇게 예리하게 왜냐면 파스텔의 끝부분은 좀 둔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리한 거는 색연필을 몇개 장만하셔. 아니면 세트가 있으시면 더 좋고요. 유성 색연필 같은 걸로 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희 잎에 제가 좀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저기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살을 붙여서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만이더라고요. 수정도 간단하죠? 그래서 일반 그 처음에 이 파스텔화를 오일 파스텔화를 그려보고 싶은 분들이나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집에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진짜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이제서야 이거를 접하게 됐지만 말이죠. 이렇게 색을 올리고 밑색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색을 올려도 그 색이 그대로 효과가 나오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진한 색을 또 올려도 그대로 또 그런 색의 효과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흰 부분을 조금 남기면서 그라데이션을 주고 우리의 그 완전 기가 막힌 도구 있잖아요. 요거 면봉? 면봉으로 한번 비벼서 이렇게 색을 내주고 이런 식으로 색을 걷어내면 명도 단계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위에 짙은 색이 잎에 올라갈 건데요. 저는 오늘은 찰필이나 다른 도구는 쓰지 않고 일단은 면봉 하나로 끝까지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그요 핑크색 꽃에 꽃말이 되게 사랑스럽고 예뻐요. 이 제주 동백, 애기 동백의 핑크색 분홍꽃의 꽃말은 그리움, 그리고 또 당신의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합니다. 또 신중함,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있네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합니다. 꽃말도 참 꽃만큼이나 예쁘죠? 자, 이거는 블랙인데요. 약간 그 밑색, 블랙 자체로만은 색이 튀지만 밑색하고 섞어서 이렇게 효과를 냈을 때 조금 더 짙은 계열의 녹색의 그 효과를 좀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섞어서 네, 이런 색도 살짝 얹어줘 볼게요. 자, 이제 요거 꽃을 잎을 이렇게 잎맥은 이런 식으로 그 면봉의 끝자락을 좀 꺾어서 살짝 색을 덜어내면서 인맥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인맥 효과는 나는 것 같네요. 그 우리나라 저희 아파트 집 화단에도 피어 있긴 하지만 빨간색 동백꽃도 굉장히 예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동백꽃인데요. 그 빨간색도 예쁘지만 이제 핑크색은 또 이런 은은한 맛도 있는 것 같고요. 옛날에 왜 TV에 연속극 혹시 보셨나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연속극에 여자 주인공 이름이 동백이었죠? 그래서 그 연속극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연속극이냐? 제가 연속극을 자주 보진 않습니다만 하나 꽂히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걸 못 보면 시리즈를 하루에 한 10편 이상 그냥 완전 독파를 해가지고 하루나 이틀에 그냥 그 시리즈 전체를 다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무서워요. 제 자신이 두려워서 어떨 때는 연속극 보는 걸 아예 시작도 안 하기도 해요. 왜냐면 끝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연속극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꽃 줄기인데요. 조금 진한 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게 우리의 면봉이 있기 때문에 면봉으로 살살살살 비벼서 색을 조금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색을 조금 더 부족한 색을 더 올려서 이렇게 희석을 시켜보고요. 포인트를 조금 더, 네, 이렇게 해서 핑크 동백 완성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